이놈의 시끼. 우! 이씨, 이놈의 시끼. 성격 빠이. 이씨! 이놈의 시끼! 아, 성격 못됐네. 가시네, 이거. 그, 오이구, 야, 하지마, 이씨! 이놈의 시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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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들어가, 들어가. 안녕하세요, 김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셀프샵 리뷰. 아무도 안 찍어서 내 돈 주고 내가 차린 샵 찍어보는 리뷰. 이번 주에 리뷰를 두 군데 정도 섭외를 해놨었는데 갑자기 가게 일이 너무 바빠지는 관계로 좀 촬영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그냥 카메라 들고 저희 샵이라도 한번 찍어보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카메라 들었고요. 영상 끝부분에 작은 이벤트 하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입구에 용품이 이딴 식으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육장에 있는 친구들은 허스피드 육지거북입니다. 밥 주는 줄 알고 쫄래쫄래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얘네들 막 밥 먹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막 그냥 힐링이 돼요. 힐링. 뭐 입문자분들이 많이들 키우시는 허스피드 육지거북입니다. 아이, 귀엽다. 자, 이쪽은 크레스트 게코 베이비들. 네, 이런 베이비들은 많이 항상 20, 30마리씩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들 키우시는 종이죠. 그레스티딕. 어우, 야이씨. 가만있어, 이 새끼야. 어우, 겁나게 별나네요. 온도 설정도 필요 없고, 이제 간단하게 사료만으로 키우실 수가 있다 보니까, 학생분들이나, 오히려 솔직히 학부모분들이 가장 좋아하시죠. 벌레를 안 키워도 되니까. 자, 그리고 이쪽은 크레스티드 게코 성체들이 이렇게 있는 곳인데, 저희가 키우거나 아니면 뭐 좀 하자가 있어서 있던 애들 뭐 저희가 키우다 보니까 이거 좀 쌓이게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수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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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컷 수컷 암컷 수컷 수컷. 예, 고추 밭입니다 완전히. 암컷은 재분양률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컷만 이렇게 와서 잡이 많고요.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 베이비를 또 찾으세요. 귀엽죠? 아, 이뻐. 꼬리가 잘려서 이제 저희가 키운 친구인데, 그래서 이렇게 일반인들 위주로 보실 수 있는 크레스티드 게코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은 그린트리 파이톤 아르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샵 오픈할 때 제가 솔직히 분양 목적으로 데려고 왔는데 애가 너무 이쁘고 성격도 좋아서 어쩌다 보니까 가족이 됐습니다. 분양을 해도 되는데 제가 저도 샵을 하면서도 이래요. 지금 이 너무 개체 욕심이 많아가지고 식구들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아, 이쁘죠? 네. GTP 아르.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레오파드 게코들. 뭐 굳이, 아유, 똥 쌌네. 굳이 뭐 설명 안 들어도 되겠죠? 워낙 인기 많은 친구들이라서. 그리고 샴페인 볼파이톤입니다. 이제 번식한 개체들 중에 다 분양 나가고 몇몇 안 남은 애들인데, 내년부터는 조금 수입이 풀리면 이제 수입도 해올 예정인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번식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분양도 하고 있고요. 이게 볼파이톤은 제가 예전에 번식을 좀 많이 이렇게 하면서 키웠던 애들인데, 애증의 존재예요. 이게 끊지 못하고 또 이렇게 샵에서 계속 키우면서 번식도 하고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예, 바나나입니다. 가성비 좋은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 얘들은 솔직히 좀 바나나 모프들은 좀 인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꾸준히 사랑받는 거 보면 확실히 단일 모프 치고는 이렇게 막 화려한 색깔 때문에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모프죠. 예, 이쪽에는, 예, 칼라 지렁이입니다. 칼라 지렁이. 컨스네이크 베이비. 와, 호그노즈 스네이크입니다. 와, 근데 완전 신문지를 개판으로 해놨네요. 이게 바닥을 파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재를 깔아주면 안 되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대청소하면서 바닥재가 잠시 떨어져서 신문지를 깔아뒀었는데 또 이 모양을 해놨네요. 이놈의 시끼. 우! 이씨, 이놈의 시끼. 성격 빠이. 이씨, 이놈의 시끼. 아, 성격 못됐네. 가시네, 이거. 오이구, 야, 하지마. 이씨, 이놈의 시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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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임마. 알았어 임마, 들어가, 들어가 이놈의 시기. 자, 그리고, 네, 콘스네이크 성체들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사육 정보 영상 올렸었죠. 거기 나왔던 친구들입니다. 네, 지금 블루가 왔네요.
자, 여기 칼라 지렁이들, 또 이제 아기 콘 스네이크 애너리들입니다. 예, 여기 또 칼라 지렁이들. 예, 분양하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따로 분리 사육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잠시 이제 렉 사육장 청소 때문에 합사를 시켜놨습니다. 예, 귀엽네요, 지렁이들. 자, 그리고 이쪽에 볼파이톤들, 제가 개인적으로 번식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지금 시즌이라서 저희가 계속 페어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이 또 다 엎어놨네요, 신문지를. 얘가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 어반에서 수입을 직접 했던 볼파이톤인데 어쩌다 보니까 식구가 됐습니다. 7살이나 됐고요, 벌써. GHI 레서, 와, 이 친구도 지금 몇 살이죠? 6살이네요 지금. 2015년도에 제가 140만원 지금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140만원을 주고 입양했던, 그래도 애증의 존재입니다. 이쁘죠? 예, 식구입니다, 식구. 예, 슈퍼루소, 예, 화이트 다이아몬드. 제가 또 이 친구도 이제 새끼 때부터 이제 키우다가 번식까지 하고, 이제 프로분이죠, 번식까지 해서 이제 가족이 되는데 얘도 한 7살? 6살, 7살? 나이가 좀 있네요.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근데 계속 소개하다 보니까 뭐 이거 지금 뭐 식구들밖에 없네요. 이게 개인 번식방인지 샵인지 솔직히 좀 구분이 안 갑니다, 솔직히. 조져놨습니다, 조져놨어. 이쁘죠? 예. 네. 볼파이터. 이뻐. 자, 이쪽으로 보면 또 육지거북이들 있습니다. 오늘 식사를 갖다가 거하게 하시고 푹 주무시고 계시네요. 아유, 팔자 좋은 시키들. 말이 필요 없죠? 진짜 비어디 드래곤 장점이 많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진짜 그 뭐랄까, 먹성도 좋아요. 예, 나의 모니터입니다. 아, 성격이 참 개차반이고요. 키운 녀석입니다. 또 가족이네요. 아, 진짜 저도 가족이 더럽게 많아요. 아, 이 장사를 하려는 건지 뭐 생물을 키우려고 하는 건지. 뱀 많이 키우신 분들이나 이제 솔직히 말해서 마우스를 먹이로 하는 생물을 많이 키우시는 샵 사장님들은 알 거예요. 이제 짬처리반, 전문용어로 짬처리반인데 이제 뱀들을 이제 피딩을 하려고 쥐를 20마리, 30마리 이렇게 녹이다 보면 꼭 한두 마리라 이렇게 못 먹일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 친구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먹어주는 거죠. 자, 그 밑에도 짬처리밤. 야, 우리 사바나. 그래. 밥 아니야. 찍는 거야, 찍는 거. 밥 아니라고. 항상 굶주려 있어요, 항상. 밥 아니라고. 기다려. 예, 호스필드 육지거북 성체입니다, 이제. 예, 가족입니다. 아시다시피 호스필드 육지거북이 버러워하거나 이렇게 땅 파는 걸 워낙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항상 사육장 구석을 갖다가 끌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막 한 번씩 귀에서 피토할 정도로 진짜 심한 소음을 만들어주는데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뭐 정이 들었는데 끝까지 키워야죠, 이런 애들은. 자, 그리고 이쪽은 지금 탈피를 하고 있네요. 아이고, 탈피하다가 제가 괜히 방해를 했나 봅니다. 제가 한번 이 며칠 전 영상에서 오두방정을 한번 떨어졌죠, 리키에너스. 얘 누암이고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먹고 무지막지하게 싸고 있고요, 지금. 한 페어로 이렇게 있고요. 분양 안 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냥. 와, 찍다 보니까 진짜 가족들밖에 없네요. 가족들밖에 없어. 이 뭐, 짜란. 이쁘죠? 예, 자랑입니다. 자랑하려고 찍는 리뷰. 이쁘네요, 우리 리키.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저희 킹스레타의 사육장을 만드는 곳인데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9년 동안 쌓여있는 잡동산이 제가 사육장을 만든 지 오래됐는데 솔직히 샵 쪽은 제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데 이쪽 진짜 어마어마한 잡동산이가 있고요.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여기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전에 그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벤트는 저희 지금 이 밑에 댓글로 구독 후 이벤트 참여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을 선정해서 저희 킴스레탈 퍼미스 사육장, 주문제자 사육장 무료로 진행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상 게재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이벤트를 계속 진행해서 한 분을 추첨해서 사육장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